내가 먹을 거면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아, 맞다. 우리 그 얘기도 했는데. 그 뭐? 상용 포. 그러니까 업장에서 파는 포는 어떤 맛인가? 이거 진짜 베트남 피시이네. 이런 튀김도 여기 앞에 있고. 음료도 그렇고. 스무디, 펩시, 사이공 스페셜. 그래도 여기는 펩시라고 해주는 게 좋다. 여기 반미도 있어요. 이거는 무슨 크런치 베지터블? 이거는 싸먹는 건가? 이런 거? 돼지고기 같은 거랑 국수랑 해가지고? 여기 라이스 페이퍼도 있고. 싸주면 좋을 텐데. 머스타드 리브 수비래. 머스타드 비. 이게 누들. 군고 후에. 이건 볶음면인가 보다. 여기는 이렇게 뚝배기 밥이 있네? 치킨 플로스 얹어주세요. 오케이. 뭔가 여기는 뭔가 맛이 되겠다. 맛이 되겠다. 근데 기린이 여기서 치실 거 같아. 근데 저기서 키는 왜 재는 거야? 몰라. 언더면 162면 뭐 주나? 아하, 어린이 특전 받으신다고요? 잠깐만, 여기 건너가는 길이 한 바퀴 돌아야 되네. 이거 다 불어. 아디다스도 있다. 엔드 오브 시즌 세일. 시즌 세일 50% 할인. 어제 거기보다 여기가 좀더안 활성화되어 있는 모을 같아. 거기는 1군 안에 있었던 거잖아, 거기는. 조금 더 시내잖아, 굳이 따지고 보자면. 현재 번화하는 게 아니야. 그렇지, 여기는. 여기 야외 정원도 있네. 나가볼래? 아니요, 너무 별거 없는데? 야, 거물도 높긴 높다, 여기. 커리하우스. 코코이치반이구만, 여기. 코코이치반이라고 있어? 코코이치반야야, 원래 이름이. 김치 커리가 있어. 그릴드 포크 미드 김치 커리. 세계에서 가장 큰 커리 레스토랑 체인이래. 그건 맞을걸? 이 커리 맛있나 여기? 예, 따봤다. 뭔가 방금 저 형들 이라샤이 맛에 한 거일까? 맞아. 여기가 아까 우리 맨날 있던 데보다 더 안쪽으로 들어온 것 같아. 유니클로 아까 우리가 들어온 입구에서 더 안쪽으로 들어온 거잖아. 바깥쪽 건물이 있는 것 같아. 왼쪽 건물. 아, 그런가? 전혀 연관은 잘 안 되지만. 실제로 레이어드를 해서 입었네. 오, 엄청 높네.
매트리스 같이 생겼는데 약간 쿠션 있는 애들이 있네. 신기하네. 내가 사려던 게 이거랑 좀 비슷한데 딱 똑같은 건 없네. 저거를 뭐 아쿠아슈즈 대용은 아니었고 그냥 걷는 용도로 여름에? 응, 응. 여행 왔을 때? 아니 한국에서도? 응, 그냥 한국에서도 170. 이거 좀 되게 막 실용성도 아니고 막 이쁜 것도 아니고 뭐 좀 되게 내가 아 그래? 실용성 있는 재질로 만들어서 이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슬립인스 이거 진짜 가볍다 이거 지금 여기 층에서도 옆으로 그럼 어디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치, 유니클로 바깥으로 나가면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일단 뭐 올라가 보자 그럼. 근데 아니 잠깐, 진짜 1층 우리가 이게 뭐 다른 데로 온 건가? 다른 입구 쪽으로? 그러면 너무 이렇게 안 통하게 만든 것도 좀 말이 안 되는데. 왜냐면 우리 처음에 갔을 때는 뭐 이니스프리도 이렇게 했잖아. 나 모르겠어, 2층 뭐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 1층에 차 있고. 아, 아니면 원래 1층이 넓고 2층이 원래 이렇게 좁은 거 아니야? 웨인스 커피 쿨롱 비타클레넷 센츄리온 센츄리온? 페이스와시 폭스는 뭐야? 3층은 바르미. 어? 저 바르미 옛날에 우리 한국에서 한번 가본 적 있지 않아? 응. 옛날에 구로에서? 그게 여기 온다고? 샤브샤브 뭐 하는 느낌. 왜? 여기 진짜 뭐가 없는데? 그래, 올라갈 수 있다고 돼 있었는데 센츄리온 티켓 있어? 아 그래? 그런가 봐. 떨이 가면 뭐가 더 있는 거야? 떨이 가면 뭐가 더 있을 것만 가봅시다. 아 저 우리 가방 귀엽다 이거. 쟤 그거 콜라보 한 거겠지? 아니 그거랑 그거 딱 상관없는 거 콜드브루 루이보스 콜드브루 어, 베트남 커피 2,000원 싸네. 아까 그러면 신발이 어떤 7만원 정도? 그러니까 1.7밀리언 170만 아니지 8만원이 넘지 않 9만원? 아, 한국 가격하고 비슷해? 1,4,5 레스토랑 공산당 국적이시네 저 여기가? 뭐야 이거? 문제 있어? 내가 맞아? 맞겠지? 어디? 이거 어디로 가는 엘리베이터야? 어 끝이야 그 1층 가면은 맞나? 그러니까 2층은 원래 이렇게 좁은가? 아 유니클로에서도 아까 다른 쪽 입구가 있었나? 응, 아니, 다른 쪽 입구가 있다기보다는 우리가 처음 호텔로 들어온 데랑 거기 1층이었고, 거기 2층은 또 달랐거든. 아니 유니클로를 통해서만 있다는 것 같은 유니클로를 통해서만 새로운 세계로 갈 수 있다고 하면 그건 좀 이상하잖아. 아 여기 얼굴 뭐 이렇게 뭐 해주나 피부 관리 같은 거 해주나 보네. 야, 1층까지 내려가 보자 그냥. 그럼 아마 만나게 될 거야. 거기 엘리베이터 홀이 냄새가 너무 이상해서. 약간 가스 냄새 같은. 아 그래 나는 약간 뭐 화장품 냄새 그냥 그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야
아니야? 1층에 여기 그거 있네. 어저께 우리 그저께인가 봤던 차. 이게 단가? 그러면? 그럴듯? 굉장히 실망스러운데? 그러면 아니, 근데 4층, 지하... 5층은 어디 있다는 얘기야? 4층, 5층이 있어? 아까 안, 층별 안내도에 레스토랑은 4층, 5층에 있다고 아하. 되어 있었거든? 아, 그럼 이쪽이 아니라 어디게 옆으로 어디게로 가가지고 가야 되는... 그럼 건가 보다. 이거 말고 자 다른 쪽 2층이 있나 보다. 약간 왜 방금 구조를 이렇게 만들어놨지?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간 다음에 유니클로 지나서 그쪽에서 위로 올라가면 맵 안에도 보면은 L5라고 돼 있잖아? 여기서 이쪽으로 가서 올라가면 뭐가 더 있다거나 그렇겠네요. 자기 말대로. 있던데 저기 날라오는 유니클로 거기도 뭐 있나 볼까요? 오션 아이스 우리가 그러면 근데 잠깐 어차피 이게 끝인데 이게 다인데? 4층 5층은 어디에 가 있는 거지? 여기도 저 앞에 끝이야. 뭐 있어? 우리 이번엔 사성 나오면 잡잖아. 응, 사성 없어. 주변에도 없어? 아니야, 그거 사성. 주변에도? 공원도 있고 뭐 많으니까. 저희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꽤 먼 곳에 하나 있어. 사성 터지는 곳. 여기도 뭐 이게 다야. 이쪽에 내려갔나? 아니 저 옆에 저 뒤 옆으로 뭐 더 없나 한번 보자. 없지 근데 여기. 없었어. 응, 내가 생각한 게 아니야. 자, 근데 4층 5층에 그 비밀이 뭔지 찾아봐야겠다. 바디샵 스와로브스키. 이니스프린 여기 있네. 우리 아까 그럼 호텔에서 넘어온 길은 어딨지? 아 그래? 그냥 이게 잠깐 근데 4층 5층 어떻게 된 거지 그럼?